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물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청정지역 장사항입니다. 속초시에서도 북쪽으로 거의 끝단에 있는 항구입니다. 파도도 없이 잔잔해가지고요, 물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장상 학공시 낚시는 어떤지 또 상황을 살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은 많이 흐려있는데요,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장마철인데 마른 장마가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도가 없어서요, 낚시하기는 좋은데 아무래도 파도가 조금 있어야 고기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아침 이른 시간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많은 분들이 낚시를 오셨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요, 주말에도 제가 손님이 와가지고 나오지 못했고요, 오늘은 주말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많은 분들이 낚시를 오셨네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녁에 들어왔는데 그럼 의성이 때문에 가네. 그치? 눈빛이 달랐던 거 보네. 바람새는 눈빛이 아니었던가? 아, 예, 히트 고등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고등어가 올라오네요. 자, 학공치를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첫 수가 고등어가 나오네요. 아, 전갱이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조항은 뜨문뜨문 나온답니다. 여기 김프로님 또 낚시를 하시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잡은 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이른 시간인데요, 지금 7시 한 20분? 30분 정도 됐습니다. 자, 역시 고등어가 나오네요. 고등어. 고등어는 청어동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작습니다. 자, 학공치를 기대하고 왔는데 고등어가 나옵니다. 고등어는 방생입니다. 자, 역시 고등어 낚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학공치 낚시는 좀 예민해 가지고요. 아직 학공치 올라오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뜨문뜨문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역시 옆에도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고등어가 청어동보다 많이 자라요. 청어동은 많이 컸는데 여기는 아직도 자네요. 왜? 그리고 수산항 내항에도 고등어가 붙었다는데 역시나 작다고 하네요. 자, 정갱이가 올랐습니다. 정갱이라서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름이 정갱이. 자, 왔습니다. 아, 예, 왔습니다. 학공치 왔습니다. 아, 예. 드디어 학공치를 만났습니다. 아, 예. 어제 하루 안 나왔더니 오늘 와서 보니까 많이 자랐네요. 자, 저 옆에도 히트. 자, 김프로님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자, 옆에도 고등어 같기도 하고요. 옆에는 네, 고등어 같습니다. 자, 히트. 아, 학공치입니다. 아이고, 빠졌네요. 아깝습니다. 빠졌습니다. 자, 자, 얘 앞에 밑밥 떨어지는 곳에 고기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자, 김프로님 자리를 피한 사이에 한번 가서 통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 자, 금방 보면. 네. 아, 히트. 예, 네, 깊숙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고등어입니다. 아, 예. 알아서 빠졌네. 자, 옆에도 히트. 정갱입니다. 고등어, 정갱이가 나오네요. 보고가 오나요? 정갱이가 아니고 보고입니다. 보고. 자, 옆에 조사님 히트. 에, 역시 고등어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왔습니다. 역시나 고등어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또 히트. 예, 히트. 예, 학공치가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자, 학공치 올라오는 빈도보다 고등어 올라오는 빈도가 많습니다. 대부분 예, 고등어하고 정갱이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다고 해서 학공치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나오기는 하는데 저기도 학공치 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정갱이하고 고등어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파도가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완전히 장판입니다. 예. 파도가 아주 잔잔합니다. 자, 김프로님은 또 예, 채비를 바꿔갖고 오셨습니다.
자, 예, 낚시를 많이 띄우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정경입니다. 히트, 히트. 예. 자, 합공치입니다. 어, 사이즈 좋네요. 자, 합공치가 올라왔습니다. 자, 또 히트. 히트. 자, 올라왔습니다. 이번도 올라왔습니다. 아우, 아우, 떨구셨네. 아, 떨어졌습니다. 아깝습니다. 자, 이상 장상을 살펴보았는데요. 합공치가 간간이 나와주기는 하는데요. 낱마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어와 정갱이가 블로킹을 들어가가지고요. 합공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합공치가 안 나오지는 않는데요. 나오고 있는데 낱마리 수준입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